아침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론은 틀렸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는요. 식사를 거르면 몸이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 공복에 운동을 하고 마지막 음식 섭취가 전날 저녁이었다면 몸은 단백질을 소모한 모드로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특히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물을 많이 마실수록 몸이 염분 수준의 균형을 더 많이 조절하게 되거든요. 운동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훈련을 시작하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마시고 600ml 이상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동 15분 전에 240에서 300ml의 물을 더 마시세요. 훈련 전에 짧은 파워 낮잠은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30분이 넘지 않도록 하세요. 만일 낮잠이 30분이 넘게 되면 오히려 낮잠을 자기 전보다 훨씬 더 졸릴지도 몰라요. 운동복의 중요성을 봐서 평가하지 마세요. 바깥 날씨가 몹시 추운데도 조깅을 하기로 했어요. 옷을 8겹씩 껴입으면 금방 땀이 날 것이고 땀이 증발하기 시작하면 추위를 느끼게 될 거예요. 너무 많이 껴입지 마세요. 입은 옷이 너무 따뜻하면 안 됩니다. 합성 섬유와는 달리 땀을 잘 흡수하는 천연 직물을 선택하세요. 운동은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칭은 긴장을 풀어줍니다. 몸이 더 느려지고 달리기를 별로 잘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힘을 내는 데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겁니다. 둘째,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면 근육이 잘 풀리지 않아 부상당할 위험이 있어요. 스트레칭은 좋지만 운동의 제일 마지막 단계를 위해 남겨두세요. 쉬는 날을 꼭 챙기세요. 쉬는 날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날 운동 때문에 피곤한 근육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운동 실력도 증가하고 부상당할 위험이 적어집니다. 일주일에 7번 운동하면 실증이 나고 무리하게 되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하고 프로 선수는 일주일에 5일이라도 운동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카페인을 멀리하고 운동을 끝마친 후에만 신선하게 끓인 커피 한 잔을 즐기세요. 커피는 신진대사에 좋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보다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항상 체중을 확인하다 보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만약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몸무게가 줄기는커녕 느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도 증가한 체중은 근육이라서 질이 좋은 체중입니다. 또한 하루에 여러 번 저울에 오르는 사람이라면 체중이 하루 종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방과 근육까지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체중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성공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 효과를 다음날의 근육통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통증은 근육 섬유에 작은 균열이 있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처음으로 한 운동이었다면 통증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운동 초보자가 아니라면 운동을 한 다음날 근육이 약간 긴장되었다고 느껴지면 조심하세요. 근육통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건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좋은 징조입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만약 운동에 열정적이지 않고 지루하다고 느낀다면 효과도 매우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한 가지는 개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더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실제로 매우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과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워리프팅은 아마 여러분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요가를 좋아하고 그것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해보세요. 스포츠에서는 적을수록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운동도 1시간 이상 지속되면 안 됩니다. 30분을 한다면 아주 강도 높게 하세요. 길고 피곤한 운동은 짧지만 빈번한 운동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주지 않을 겁니다. 세트와 반복에 집중하면 근육이 빨리 생깁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짧은 세션은 이후 회복 시간이 적게 필요하므로 좀 더 자주 운동을 할 수 있고 머지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80%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겨우 20%만이 우리가 하는 운동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음식을 보조제로 대체하는 것은 좋은 운동과 정신적인 집중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면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할 거예요. 보조제는 음식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보조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보조제를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속지 마세요.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단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근육은 회백질이란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근육을 훈련하고 체육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지만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더 힘들 거예요. 음악은 동기부여를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완전히 조용한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고 역기를 들고 스트레칭을 하는 건 정말 지루할 거예요. 적절한 음악이 있는 재생 목록을 사용하면 운동 시간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찬 트랙으로 시작하고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마칠 때는 좀 더 편안한 트랙으로 마무리하세요. 마사지는 근육의 휴식을 돕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많은 연구는 마사지가 운동 후 근육의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근육은 운동을 하는 동안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때 무게와 힘이 늘기 때문에 이 과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쉐이크를 대체할 수 있는 맛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에 저지방 초콜릿 우유를 마시면 비싼 회복 음료만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초콜릿 우유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이 상당히 좋아서 효과가 뛰어납니다.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페달을 함께 밟으면 혼자 할 때보다 두 배는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친구와 함께 헬스장에 다니세요. 단백질은 운동 후에 근육을 만드는 주요 조력자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카세인이 풍부한 식사를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세인은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그건 단백질 합성률을 밤새도록 증가시킵니다. 필요한 카세인을 섭취하려면 잠들기 전에 그릭 요거트나 코티지 치즈를 드세요. 아침 식사처럼 보이는 저녁 식사는 브리너라고 불리는데 또한 더 쉽고 빠르게 잠이 들도록 도와줍니다. 하루에 다섯 번씩 먹되 한 끼를 평소에 먹던 것보다 더 가볍게 하세요. 또한 1, 2, 3 법칙도 있습니다. 접시에 지방 1, 단백질 2, 탄수화물이 3의 비율로 포함되게 하세요. 새로운 식단으로 전환하기 전에 지방을 빼고 싶은지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둘 다는 불가능해요. 준비 운동을 할 때 기동성 훈련을 포함시키세요. 많은 사람들이 유연성을 위한 운동으로 시작하지만 그것보다 기동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쿼트와 뻗기 운동을 추가하세요. 스쿼트를 하면서 최대한 무릎을 멀리 떨어지게 하세요. 한 팔을 천장을 향해 올리고 다른 한 팔과 손은 바닥에 대고 누르세요. 양쪽 팔은 가능한 한 꼬다야 합니다. 균형을 유지하세요. 얼굴은 위로 향한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릎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팔꿈치로 받치세요. 옆으로 누운 트위스트 자세 또한 기동성을 향상하는 데 훌륭한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